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입니다. 저희 부산점에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정말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라데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 내일 세미나긴 한데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집중을 하면서 들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 잠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보면 포니가 지금 그라데이션 때문에 되게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포니는 그라데이션뿐만이 아니라 풀코트, 그다음 프렌치, 그라데이션, 뭐 아트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전에는 그 라인젤을 그리고 그 라인젤 위그 위에 뭐 병젤로 색깔을 채운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포니 같은 경우는 그게 모두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되게 유명한 그라데이션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라데이션은 사실 색깔이 저희가 누드가 68번부터 89번까지 있는 컬러들 모두가 그라데이션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컬러들을 위주로 한번 그라데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브러쉬를 보면 이렇게 7번과 8번이 있어요. 근데 이 7번과 8번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오발롱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앞이 둥근 코고요. 그렇다고 되게 뾰족한 둥근 모양이 아니라 요 큐티클에 바르기 쉽도록 맞게 만들어져 있는 요런 브러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포니 사시면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는 요 스퀘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 용도로도 좋고, 그러니까 오발롱도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그라데이션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풀컬러도 바르고 프렌치도 바르고 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프렌치를 바른다고 하실 땐요 스퀘어가 좋기는 한데 풀컬러도 바르고 그라데이션도 하신다고 하면 이 오발롱도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발림성은 둘다 좋거든요. 근데 이 브러쉬의 앞머리에 생긴 거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한번 해볼 텐데요. 투명 팁에다가는 보여드리지 않으려고요. 이제 투명한 팁에 하면은 색깔이 정확하게 발색되는 게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젤 칼라 포니 69번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69번을 떠서 저는 그렇게 막 깨끗하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자, 이렇게 브러쉬를 앞뒤로 충분히 적셔 주셔야 브러쉬 앞머리가 결이지지 않고 정확하게 발리고요. 자, 베이스는 발랐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내가 발랐을 때 결이 좀 지는 것 같으면 발랐다가 뒷머리로 한번 이렇게 슬쩍. 그래서 양을 너무 적게 하지 마시고 조금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먼지가 있네요. 조금 충분하게 해주셔도 얘가 발색도 그렇고, 큐어도 그렇고 정확하게 다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지가 되게 많아요. 제가 몇번 썼더니, 그냥 이렇게 쓱쓱 발라주기만 해도 얘네들이 자기네들 알아서 셀프 레벨링,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냥 결이 안 지게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콧 발라드리고요. 자, 큐어할게요. 큐어는 한 20초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통제를 사용을 하실 때는 항상 옆에 이렇게 키친페이퍼를 두고 닦아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전체 컬러 바르시는 건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되세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여기 발랐다, 여기 발랐다, 여기 발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컬러 팔리시 바르는 것처럼 천천히 옆으로 한 단계씩 가시면 결이
결이 하나도 지지 않고 되게 쉽게 바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하고요. 엄청 쉽죠? 바르는 게.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그라데이션 베이직 실을 할 때 사용하는 이 베이직 실을 옆에다가 조금 짜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짜주고요. 브러쉬를 풀 때 꼭 이 컬러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베이직 실로 이렇게 양옆에 묻혀서 컬러를 푸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되게 인기 많은 74번 컬러. 엄청 많이 썼죠, 지금? 74번 컬러를 얇게 펴바르세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그라데이션의 위치보다 조금 더 위로 이렇게 펴바르세요. 일자로 하든지 뭐 사선으로 하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그거는 원장님들 마음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컬러를 여기다가 닦아주고 그런다음 브러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바로 그라데이션 해도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좀 쉽게는 안 되니까요. 베이지 실을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풀어서 내가 한 번 더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풀어서 뭉개버리세요. 그런 다음에 베이지 실을 묻혀서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요. 아직 안 내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려주고 닦고. 자, 내려주고 닦고. 내려주고 닦고. 내려주고 닦고. 내가 이게 너무 옆 위에가 좀 지저분한 것 같다 하면 베이직 실이 있으니까 이렇게 걷어내면 잘 걷어지거든요. 이렇게 걷어주셔도 돼요. 먼지가 또 청소를 했더니. 자, 이렇게. 그럼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큐어 할게요. 색깔을 꼭 얘만 써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쵸?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83번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큐어 하고요. 그 다음 우리 74번 컬러 한 번 더 약간 더 밑에서 그라데이션 조금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브러쉬 닦아주고 아까와 똑같이 베이직 실로 뭉갠 다음에 닦아주고 베이직 실 위에서 한번 싹 베이직 실을 이렇게 위에다가 한번 해주시는 이 작업 자체가 컬러의 유지력을 훨씬 더 높여요. 그래서 베이직 실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이 가능하세요. 한번 싹 긁을 때 조금 드세요. 여기서 싹 들어야 돼요. 툭 이렇게 슉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큐어. 베이직 실이 들어가서 큐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큐어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 83번 끝에 한번 발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를 꼭 원 컬러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컬러 아래쪽에 조금 묻혀서 이렇게 주황색과 경계 있는 부분까지 해주시고 베이직 실 한번 뭉개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브러쉬 닦고 베이직 실이 없네요. 베이직 실을 짜고요. 베이직 실 짜서 잠깐만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컬러 하니까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위에다가 베이직 실 덜어서 하고 그라데이션 슉 하고 그라데이션 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끝에만 살짝 들어가죠? 이렇게 살짝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큐어 한 번 더 하고요. 자, 그런 다음 한 번 더 할게요. 조금만 더 진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끝쪽만 또 살짝 넣어서 여기가 조금 더 경계가 살짝 더 매끄러워야겠다 생각이 드시는 부분 조금 더 연하게 해서 그라데이션 또 뭉개서 제가 그 뭉개는 게 저의 노하우입니다. 그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셔도 되는데 훨씬 쉽게 되세요. 그 경계가 일자로 남아서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자연스럽지 못한 거를 얘가 잡아줘요. 그래서 저는 뭉개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라데이션이 가능하세요. 되게 이쁘죠? 요렇게 은은한 그라데이션 가능하시고 진한 색도 역시나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라인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잠시만요. 선생님 롱라이너 하나만 꺼내줘. 검정색 여기 라인을 그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지금 롱라이너가 되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그 롱라이너가 얼마나 잘 그어지는지 여기다가 선으로 한번 그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정색을 이용해서 이제 그을 건데 브러쉬가 이제 새 거니까 한번 풀고 그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근데 왼손으로 얼마나 잘 그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저도 좀 떨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얼만큼 얘가 롱라이너가 잘 그어지는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 다음에 자 제가 오른손으로 일단 한번 그어볼게요. 자 선을 그냥 이렇게 엄청 잘 그어집니다. 자 왼손으로 그어보겠습니다. 떨리지만 그래서 조금 못나게 그려지긴 했는데 저 지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반손으로 엄청 얇게 그래도 왼손으로 그린 것 치고는 되게 잘 그려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포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자선을 긋고 나서 조금 묽은 제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퍼짐성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더 얇게도 가능하세요. 여기서 더 얇게 그죠? 더 얇게도 가능하시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포니가 11월 때까지 행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샘플도 저희가 이제 거의 마감이 다 돼가요. 너무 많은 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샘플도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 그리고 포니도 테스트 저희 부산점 가능하시고 지역에 계셔도 저희가 샘플 보내드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번호는 아시죠? 항상? 네,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뭐 좀 서비스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샵에서 제가 또 일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항상 대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